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그리고 현충일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면서 우리 현충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현충일 날 여기 국립묘지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사이렌이 울리면 잠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없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찔한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지킨 분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사는 그 영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라고 하는 그 엄청난 동란을 겪고 그리고 그 모진 아픔을 우리 현재까지도 겪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일반적으로 다르게 뭐 북침을 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얘기는 다 부수적인 그런 얘기고 우리는 이 그 현충일 6.25가 있는 6월에 현충일이 있는 오늘 다시 한번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도록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군인들의 그 희생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집에 한 번은 A4봉투에 편지가 왔어요. 부대에서 온 편지입니다. 뜯어봤더니 군복무를 마친 우리 애가 육군 용사상 해가지고 병장 남준혁해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육군 용사상, 이야, 이 굉장한 상이다. 그리고 용사상을 이렇게 보고 감탄을 했더니 우리 애가 하는 얘기가 그거 다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역하면 다 받는 거예요. 뭐, 그 별거 아니다 이거죠.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 용사상을 한번 찍고 왔어요.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그 복무 기간 동안에 충성을 다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요즘 급식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군기로 좀 군기가 저하됐다고 해서 차기가 떨어지고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그 존재는 너무나도 고귀한 존재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용사가 있습니다. 그 용사는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을 펼친 바로 유엔군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입니다. 우리나라가 6.25가 일어나고 속절없이 당하고 그야말로 주일날이었는데 그 주일날 새벽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 병력들은 상당수가 휴가 가고 부대는 텅텅 비었는데 그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군대 안에 간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군대 안에 간첩이 있어가지고 정책적으로 다 휴가 보내고 이렇게 해서 부대 텅텅 비었는데 침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속절없이 밀려가지고 낙동강까지 밀려간 거지요. 낙동강까지 밀려갔는데 이제 낙동강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부산을 내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본토가 완전히 공산화가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에 작전을 세우는데, 바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그 전체의 그 허리 부분을 쳐가지고, 이북에서 내려오는 그 보급로를 차단시켜서, 그들을 고립작전을 통해서 물리치는 그런 작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1950년 9월 15일 인천으로 상륙하는 그 상륙작전을 펼칠 때에 7만 5천 명의 병력이 동원이 됐고, 그리고 246척의 함정이 그 동원이 되는, 그렇게 해서 그 월미도 부분 이쪽으로 해서 상륙하는 그런 엄청난 작전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두 주 만에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 그리고 중부정선을 차지하면서 이제 확보하면서 이제 밑으로는 이 북한군을 몰아치고, 그리고 위로는 밀고 올라가는 그런 작전을 펼침으로써 우리나라가 완전히 적화로 끝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작전의 진두지휘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이 작전이 필요하다 해서 감행을 했던 그야말로 그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우리 대한민국의 은인과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담대함을 통해서 그 작전을 감행했다는 사실에 감사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친근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맥아더 장군 그 자유공원에 동상이 있어서 그곳을 갈 때마다 되새기곤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형님이 자유공원 가자고 그래서 자유공원에서 고무신 신고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그 맥아더 장군 앞에서 딱 이러고 약간 고개가 삐뚤어져가지고 찍은 기념사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 말이죠. 근데 물론 뭐 그냥 사진을 찍습니다만은 그 맥아더 장군 동상으로 있는 그 맥아더 장군의 그가 했던 그러한 일은 너무나도 귀한 결단이었다 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용사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또 서울 수복에 함께했던 백인엽 장군이 서울 수복에 함께해서 공을 세웠고, 또 웅진반도에서 그 북한이 밀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결정적인 성과를 올렸던 백선엽 장군,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용사지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용사는 어떤 용사일까요? 주님의 용사는 누구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윗 왕이 왕이 돼서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 왕궁에서 이제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산성에 있었습니다. 그 산성에 있었고, 그리고 블레셋 주둔지의 그 주둔지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제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그리고 블레셋 주둔지가 베들레헴이었단 말이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블레셋은 계속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가 돼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다윗은 바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이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세 용사가 나섭니다. 그리고 그 우물물에 우물에서 물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줍니다.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에서 물을 떠오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명의 용사는 떠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떠온 그 물을 딱 보면서 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마시던 이 우물물을 내가 마시게 되었다고 벌컥벌컥 마시지 않고 이 물은 피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지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필이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를 다 지키고 있는데 말이지. 두 번째 질문은 세 명의 용사가 블레셋 지인을 어떻게 뚫고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줄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블레셋의 지인을 뚫고 물을 가져온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줄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 앞에 쏟아 부으면서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라고 고백한 그 이유. 그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와 닿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그야말로 그 생명을, 그 목숨을 주님 앞에 드려도 부족합니다. 그냥 드려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간은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천지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인간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아까운 게 많아요. 자신의 목숨이 아깝고 가진 것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자신의 재능이 아깝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자체가 귀찮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충성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렇게 마음 내키지 않고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세 용사가 어떻게 충성을 했는가를 봅니다. 다윗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지.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물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맛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그리고 그 물을 먹으면 아주 좋았다는 거지요. 저도 어렸을 때에 그 샘만에 있는 그 우물물을 마시고 자랐는데 지금도 가서 보면은 그 우물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물을 마시고 이러진 않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보니까 수도가 있어가지고 수도물을 사용하고 이제 그거는 그 뭐 그냥 일 있을 때나 사용하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그렇게 맑고 그렇게 먹으면 시원한 거예요. 그야말로 사이다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내려가면 그 물 마시는 그 맛이 참 좋았단 말이죠. 이 다윗은 지금 산성에 있으면서 뭐 먹는 물이 그렇게 여유가 있겠어요? 그리고 맛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물이 마시고 싶은 거예요. 마시고 싶은 거예요. 아니, 물 정도야 뭐 어떤 물을 마셔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다윗은 그 성문 곁에 있는 그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14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가 있는데 우물하고 뭔 상관이냐 이거죠. 그런데 그 성에서 몇 메타 그 한 50m도 안 되지요. 성에 그 가까이서 보면은 한 30m 정도 될까요? 그래서 성을 지키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뭘 지키게 돼요? 우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우물이 저 뭐 한 100m, 200m 저쪽 너머에 조금 뭐 고개도 넘어서 언덕 쪽에 있다 아니면은 골짜기 쪽에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문 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물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이렇게 온목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그 물을 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은 저기 지키고 있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고 하면 편하게 가서 그냥 필요한 대로 필요한 만큼 떠가지고 올 수 있는 우물이 아닌 거예요. 아주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불편한 거예요. 아주 불편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물을 떠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 상황을 모를까요? 압니다. 압니다. 다윗의 소원 1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지금 상황은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인데 누가 마시게 할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때가 요즘은 사시사철 뭐 먹을 게 다 거의 다 나오고 합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은 아주 묘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아주 그뭐 시원한 그 바닷가가 그리운 거예요. 또 더운 여름이 되면 어떤 겨울이 그리워요? 눈 내리고 그리고 눈 내린 그 절경, 예? 그 설경을 보면서 감탄하는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지금 할 수 없는데 그걸 하고 싶은 게 바로 인간의 묘한 심리인 거예요. 여름에 눈을 보고 싶고 겨울에 바닷가에 발을 담그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 또 지금은 사시사철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만은 겨울이 되면 겨울에 뭐 먹고 싶어요? 수박 먹고 싶은 거예요. 또
여름이 되면 뭐 먹고 싶어요? 뭐요? 귤이 먹어요. 네. 집사님 귤잘 먹어요? 귤이 먹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사람 마음속에 묘한 게 있어요. 아기를 가졌을 때 갑자기 요즘 나오지 않는 제철 과일을 먹으면 좋겠는데 꼭 제철이 아닌 과일을 먹고 싶어 하죠. 그래가지고 수박철이 아닌데 수박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랑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저는 그 시대가 다 끝났습니다만은 만약에 저에게 수박철이 아닌데 수박 사오라고 난리를 치면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수박 어떤 거에다가 줄을 긋는 거예요. 파란 줄을 긋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마음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마음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문 곁에 있는 그 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을 때 그 부하들의 용사들의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중심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중심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떠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얘기를 한 거는 그 부하들의 중심이 어떤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나라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그야말로 전쟁을 하고 그리고 치열하게 밀고 밀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용사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시간이 너무 없는데 봉사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새벽기도 할 수 없는데 깨어 기도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헌신할 수 없는데 헌신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십일조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지.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결단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가는 우리 주님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단 말이지. 다윗은 제 용사의 그 마음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싶어 했어요. 두 번째 질문. 세 명의 용사가 어떻게 블레셋의 진을 뚫고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줄 수 있었습니까? 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지금 그 상황은 물을 떠올 수 없는 상황이고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능했느냐? 거기에는 성문을 지키는 군인이 늘 있고 그리고 그 우물은 또 움푹 패여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우물에서 물을 뜨는 거는 자신이 다 노출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어떻게 물을 길어올 수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우물을 떠오는 그 상황 속에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떠올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마음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흡족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물을 어떻게든지 떠오겠다는 그 마음을 먹은 그 용사들에게 우리 주님은 능력 주신 거예요. 지혜 주신 거예요. 담대함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올 때에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떠오는 그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앞뒤 정황으로 봐서는 아주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물을 떠오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살펴주신 거지요. 지켜주신 거지요. 그리고 능력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적들의 그 눈을 어둡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용사는 임무를 완수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때는 할 수 없을 때 하라고 말씀하시고 감동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그 이유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이제 물을 떠왔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 앞에 쏟아 부었어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마시면서 다윗이 마시면서 적어도 아, 이 물 맛있다고 시원하다고 한번 마셔볼까요? 자 여기 물을 떠왔어요. 다윗이 그 물을 받고 마시면서 아우 시원하다고 참 좋다고 물맛 내가 먹던 그 물맛 생각난다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 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면서 그 사람들의 떠온 물이 그 사람들의 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물 하나 떠올려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물을 마시겠다고 하면 셋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윗 말이야. 주책이야, 주책. 정신이 나갔어. 아니, 누구 죽이려고 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부하들의 목숨을 담보 잡아서 물을 마신다고? 그러면서 난리를 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 용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해서 왕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물을 떠온 거예요.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당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갔던 그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어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 시간 많은 시간을 묵상을 했어요. 야,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다윗이 먹고 싶다는 그 물을 떠다가 드렸어요. 그게 피였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인간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그 피를 흘려서 인간들의 목숨을 다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자신의 그 피를,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인간의 생명을 살리셨던 거예요. 바로 새 용사를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어떻게든지 다윗에게 물을 떠다 주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피를 내렸고 그리고 물을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살리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드리는, 생명을 내어드리는 그 헌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내어드려서 충성을 다하는, 헌신을 다하는 그러한 새 용사, 그리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바로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드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드려서 나를 드리는 헌신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열무나 그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왕위를 받고자 했던 아들이 이제 왕위를 받고 돌아와서 이제 왕위를 받으러 갈 때에 종들에게 열무나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각각 어떻게 그 문화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했어요.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열문화를 남겼나이다. 열문화 남긴 사람이 와서 주인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랬더니 17절 다 같이요. 시작.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말씀합니다. 충성한다,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게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다섯 고울을 차지하라고 말씀합니다. 한 문화를 가졌던 사람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랬는데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열 문화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바로 그 열 문화를 가진 사람과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이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어요? 열 문화를 가졌던 사람은 충성스러웠어요. 그런데 한 문화를 가져온 사람은 충성스러운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것을 빼앗아서 열 문화 가진 사람에게 준 거지. 자, 충성은 목숨을 내어주는 일이에요. 충성은 뭐라고요? 목숨을 내어주는 일이에요. 충성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충성의 본을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건지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런 마음에 대해서 전혀 없었다. 그러면 그는 목숨을 내어주시지 않았어. 충성하지 않으셨다. 인간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을 볼 때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너무 아까워하는 이 인간들을 보시고 정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충성이란 게 어떤 건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세 용사는 그리고 다윗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 용사는 다윗의 무리한 그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물을 뚫어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정말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었어요. 물을 떠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임무를 다 수행할 수 있었어요. 바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살펴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이 세 용사는 아주 철저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실 줄 알았더니 부으셨단 말이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부었단 말이죠. 바로 이 세 용사는 예수님이 충성을 다해서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복되다고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다윗은 이러한 이 충성스러운 세 용사가 있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야말로 다윗은 이 세 용사를 통해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었던 거지. 자, 오늘날 현대인들은 충성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직장에서 상관에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인생 속에서 나름대로 충성을 다합니다만은 그러나 참된 충성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충성이 참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충성스럽게 처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충성스러워야 되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친구들 만나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께 충성 다하시는 그 일은 틀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그 충성은 어떤 겁니까?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누구에게?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은 어쩌면 성도의 충성은 빗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충성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하면 성도의 충성은 확실하다 말이에요. 자,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이면서 현충일입니다. 주일이면서 현충일이에요. 현충일에 우리나라를 그 위기에서 건졌던 메가다 장군의 그런 슬기로운 작전을 용맹스러운 그 작전을 살펴보면서 또 다윗의 세 용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위기 속에서 중요한 때 용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서
충성스러운 용사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러한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는 자를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충성을 다한다 했을 때 그 충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충성을 기뻐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디 가든지 어떤 자가 된다고요? 충성스러운 주님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배신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기꺼이 들을 수 없고, 충성은 주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기꺼이 들을 수 있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배신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기꺼이 드릴 수 없고, 충성은 주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기꺼이 드릴 수 있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